그래서 내가 뭐래요? 저 부처 찾아가서 안 빌어도 돼. 부처한테 빌어봐야 좀더 하나님한테 갈 거잖아요. 저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좀 가가지고 저 예수 십자가 밑에 안 빌어도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갈 거잖아. 하나님 빈다고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건 과거 옛날에 우리가 무식하게 성장할 때, 공부하면서 성장할 때는 너희도 공부도 해야 되고 성장도 발전도 해야 되니까 그때는 공부 비용하라고 전부 다 갖다 대야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오자면 공부 성장이 다 끝났어. 지금은 사회에 가서 사회 활동하는 시대거든. 그 사회 활동하면은 네가 활동하는 만큼 네 실력만큼 활동할 수 있으니까 네 앞에 있는 사람을 잘 대하고 네 실력을 갖춰가 사회에 뜻 있는 기쁜 일을 한다 그러면 자연히 거기에 맞게끔 정확하게 사람도 보내고 환경도 보내고 경제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정확하게 뒷받침해요. 안 하면 하느님이 그거는 뭐야 의무를 안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안 빌어도 되는 게 부처시대인데 자꾸 뭔가 간절히 원하고 뭐 자꾸 바라고 뭐 해주십시오 하고 막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들어주느냐? 원하는 만큼 땡고 맞췄다. 지금 절에 가도 그렇고 저 교회 가도 그렇고 하나님한테 아무리 할총이 뭐 삼천배 만배를 하더라도 영적 인민도 성부를 안 들어온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오느냐? 네 모자란 신량을 갖춰가지고 네 영혼의 신량이 좋아지면 사회에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 될 거니까 그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경비가 이만큼 필요하고 이러한 환경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 거기 정확하게 뒷바라지 해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지 무릎 꿇고 만배한다고 들어줘요? 법학경 내가 천불을 쓴다고 그걸 들어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 그걸 들어준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응? 내가 삼천배 했다고 내가 소원 들어주고 성불해 주고 내가 법학에 내가 천불 썼다 해가지고, 그 썼다 해가지고 하나님 아니다 성물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 제대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부처가 있잖아. 부처는 누구야? 시탈타잖아. 인간으로 살다가 시탈타가 어떻게 해요? 요렇게 좀 조각을 남긴 거잖아. 그럼 저 교회 가면 누가 있어요? 예수. 예수님 십자가 때못 박혀 있잖아. 그럼 예수도 누구예요? 인간으로 살다가 예수가 그 형상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형상 봤어요?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고자 하는 대상 신이 아니거든요. 인간으로 살다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을 복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뭘 만들어낼 수 있는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대우주에 스스로 있는 에너지, 통덩어리, 이 물질 에너지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이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우리 눈에 보이는 전부 다 우주는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예수는 있고, 부처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뭐 저기 뭐 관우상도 있고, 뭐 어? 오만, 뭐 제갈공명상도 있잖아요. 오만상이 다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인간으로 살다가 육신을 벗어가 신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믿고 따른다면서 전부 다 하나님은 몰라.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대상 신이 아니고 인간으로 살다간 신이 아니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통틀어서 물질 에너지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한테 빌든 뭐 목사한테 가서 빌든 뭐저 부처한테 가서 빌든 전부 다그 원이 어디로 가냐면 대우주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후천 시대 와가지고 지금 뭐 성부를 뭐 소원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줘요. 어떨 때 들어주느냐? 네가 깨끗하게 욕심 없이 네 갖춘 공부하고 있으면요, 네 갖춘 실력만큼 정확하게 거기다가 갖다 대. 물질이면 물질, 인연이면 인연, 인프라를 다 갖다 대는 거예요. 할수 있도록. 그럼 내 실력을 점검하면 돼. 정확해요. 내가 지금 요만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 요만큼 요만한 관계에서 내가 있다. 그럼 네 신량이 과박하면 되니까 신량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죠. 네한테 줄것 같아. 하나님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한복이 주려고. 근데 내 실력에 만큼 내 신량에 만큼 지금 여기 내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자꾸 월급에서 뛰어넘으려고 그래. 그렇게 안 된다니까. 네 신량이 좋아진 만큼 정확하게 그 맞게끔 하나님은 지금 준비해서 갖추고 있으니까 그 인프라를 네한테 맞게끔 정확하게 나중에 다 갖춰줘요. 그때는 내가 사회 환경도 다르고 자리도 다르고 위치가 달라져 있는 거지. 실력이 말한다니까. 무슨 실력?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는 실력. 내 앞에 한 사람을 내가 이해시키면 이 사람이 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만한 힘이 있어요. 나 앞에 네 사람이 왔는데 네 사람을 내가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떻게 나한테 힘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실력이 더 좋아지니까 이 사회를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네. 그럼 뭐가 돼요? 사회 멘토가 되는 거라. 그러면 사회 나중에 존중받고 존경받겠죠. 그럼 그만한 힘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인류를 갖다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럼 너는 인류의 멘토가 되는 거죠. 인류의 멘토가 되면 너는 그만큼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존경도 크고 누리는 인프라도 크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실력이 좋다는 것은 상대를 얼마만큼 이해시킬 수 있느냐. 한 명을 네가 이해시킬 수 있느냐. 이 나라를 통째로 이해시켜 주느냐, 아니면 인류 지구촌 전체를 내가 이해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내 환경이 달라지고 내 인프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해시킬 수 있는 실력자를 한 사람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잘 노력해가지고 전부 다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 앞으로 공부 방향을 다시 또 오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또 만약에 그런 실력이 있어요. 공부 지금 공부 너무 재밌다잖아. 네. 재밌는 만큼 내 영혼에 지식이 싹싹 들어와요. 안에 장착 다 되고 있거든. 안에서 지금 차고 지금 밀도와 전량이 차고 있는 중이에요. 이 밀도와 전량이 다 찼을 때 나중에 물리가 터져. 물리가 터질 때 나한테 한 사람이 와서 나 물어보는데 저 사람이 다 보여요.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맞는 정확한 내가 법문을 한마디 하고 있거든. 그럼 이 사람은 나를 갖다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을 내가 바르게 이끌었다. 안 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내려도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냥 재밌게 제 에너지가 좋으니까 정말 끊겼던 인연까지 연락 와서 만나자고 하기도 하고 그냥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도 잘 되고 가정의 평화도 제가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지키고 있고 더 열심히 해볼게요. 공부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더 열심히 어떻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영혼에 집어넣을까 해가지고 필사도 하고 있는데 프린터기까지 사가지고 비싼 걸 다시 막 이렇게 읽으면서 막 공부도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설명을 조금 잘해줄 수 있을까,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지적을 했을 때 그러면서 지내요. 그리고 밖에서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냥 부딪힘 없이 그냥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멘토님께서 강의하실 때 이제 조금씩 뭔가 궁금한 게 생겨서 오늘 또 여쭤본 거 그래.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질문도 갖고 그렇게 할게요. 오케이.